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엄청 화창합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하나로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 있네요.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볼 모델 아우디의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 A6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드릴 A6는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18년형으로 사양과 가격이 조정된 모델입니다. 네, 최근에 8세대 모델, 그러니까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 걸 감안하면 약간 신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모델인데요. 이번 A6 모델은 네 가지 트림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시 사륜 구동 모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꽈트로 모델이 결정되고, 또 실내가 알루미늄으로 꾸며져 있느냐 우드로 꾸며져 있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결정됩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비싼 3호 TDI 프리미엄 꽈트로 모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우디도 처음인데 아우디만의 감성은 또 어떨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꽈트로 주행 감각은 어떤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도 아우디에 대해서 A6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박기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네.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양평에서 조경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펠리시아 카페인데요. 네. 월요일은 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분이 저희 영상 보시고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셨는데 아쉽게도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 만나고 가셨으니까 네, 저희랑 인사를 했는데 네. 네, 월요일은 쉬니까 네, 월요일 날은 커피 마시러 오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 오토가이드도 뭐 장기 렌트나 리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문의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뭐 차 탁송 서비스라든가 네,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우디 A6가 이것도 송은 씨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우디도 처음이고 A6도 처음이고요. 아우디하고 폭스바겐 이제 새롭게 돌아오다 보니까 근데 네. 지난번 파사트 GT는 그래도 이게 풀체인지된 모델이 들어와서 어쨌거나 신차인 건 맞죠. 신차인 건 맞았는데 이 차는 신차도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그 8세대 A6가 이제 해외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8세대 A6가 들어올 때까지 네. 어쨌거나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파사트 GT 때도 이제 저희가 가격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막 천만 원 할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차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8년형으로 나오면서 사양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가격은 기존보다 좀 더 낮아지고 네, 그렇게 출시되긴 했지만 또 현장에서는 뭐 기본 천만 원에서 뭐 맥시멈 한 1,500만 원까지도 할인이 된다. 최대한으로 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미 8세대 A6가 나왔잖아요. 네. 뭐 사양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더 좋아졌겠지만 또 디자인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우디는 자꾸 송은 씨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사실 요 정도가 딱 좋거든요. 요 정도가 딱 좋은데 네. 지금 신형은 너무 또 각을 많이 지워가지고 그래서 심플한 직선을 좋아하는 심플한 곡선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요 정도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이 차가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지금이 그야말로 네. 차를 구입하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적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송은 씨가 아우디도 한번 처음 경험해보고 저희가 또 어차피 다시 돌아왔으니까 새로 A6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번 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A6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모델명에서 네. 3.5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뭐 무슨 뭐 가속 기준? 뭐 그런 걸 이야기하긴 하는데 말도 하기 싫어. 왜 그딴 걸 만들어가지고 세방이 복잡하게 만드나요? 아니 진짜 그 배기량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보통 마력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애매한 것 같아요.
BMW도 그 벤츠도 그렇고 200이라고 붙어 있는데 네. 200이라고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520이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8인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그래도 이게 배기량을 네. 기준으로 바로 이해가 네. 되죠. 정확하게 2.0은 아니어도 어쨌거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이해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2.0 디젤 엔진을 얹었는데 3.5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아.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아우디도 나름대로 뭐냐면 남들이 이제 그렇게 비슷한 배기량 급에서 쓰니까 자기들도 이제 성능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2.0 배기량인데 사실 성능은 예전에 3.0 수준의 네네.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2.0이라고만 쓰기에는 좀 왠지 이렇게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지은 게 이건데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중력 가속도 네. 그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죠. 중력 가속도에서 시작해요. 네. 중력 가속도를 네. 중력 가속도의 그 가속력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G가 나오는 우리가 그 네. 지포스 있죠. 지포스 1G가 나오는 가속력을 100으로 잡아요. 네. 만약에 아우디 모델 뒤에 1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게 0, 100, 2.8초가 나오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대충 계산해보면 한 0, 한 2.8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빠른 아우디가 있으면 뒤에 100이라는 숫자가 붙고요. 그거의 절반이면 50이 붙는 거예요. 네. 이 차는 그 100이라는 기준에 35%의 가속력을 갖고 있는 아, 머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아니, 송은 아. 기자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할 정도면 아니. 특히 여성분들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35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퍼센트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굳이 35를 왜 붙여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100 지금, 정도는 돼야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우디도 그 35도 있고요, 40도 있고, 45도 있고, 55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고성능 모델은 뒤에 60, 막 70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네네. 이 차는 아주 기본적인 정도의 가속력을 갖고 있으니까 35가 붙어 있는데 사실 35도 이게 제로 100이 꽈트로면 7.7초나 되니까 네. 35도 사실은 느린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네, 숫자가. 상당히 좀 뭐 충분히 빠르긴 하죠. 30도 있으니까. 30 모델도 있어요? 네, 30 모델도 있거든요. 35는 그나마 조금 더 빠른 건데 어쨌거나 정리하자면 중력 가속도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차가 크기에 몇 퍼센트 정도 수준의 가속력을 갖고 있느냐. 60이 붙으면 중력 가속도의 60% 정도의 가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우디 브랜드 자체가 네. 좀 집중적으로 네. 이건 이것도 해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알려주려고 네, 그럼요. 하도 알죠, 복잡해서 알죠. 제가 네. 계산을 네. 해서 왔는데 60이면 그치. 4.7초, 그리고 50이면 5.6초, 40이면 7.8초, 30이면 9.4초. 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차는 35인데 35면 한 8초에서 7초, 그 사이에 들어가면 35라는 숫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35가 붙었다고 해서 또 정확하게 이건 몇 초다도 아니야. 아.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35를 붙여주는 네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복잡합니다. 아우디 브랜드 자체가 좀 가속 성능을 좀 자랑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나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단 궁금증이 일단 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 그러면 네. 지금 이게 7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네. 이번에 이제 2018년형으로 가격과 사양을 조절해서 나왔다. 네. 이 차의 경쟁 모델이 E클래스랑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랑 BMW의 O시리즈잖아요. 그렇죠. 그 모델들은 후륜구동 기반이고 네. 네. 이 차는 전륜구동 기본이 전륜구동이 기본이죠.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자, 독일 3사들 중에서 네. 벤츠하고 BMW는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이 후륜구동 베이스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전륜구동 모델도 추가가 되긴 했지만 그런 반면에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이 베이스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륜구동의 구조랑 아우디의 전륜구동이랑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꽈트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륜구동은 엔진을 가로로 놓죠. 네. 네, 가로로 놓고 앞바퀴를 굴리는 게 그 일반적인 전륜구동인데 아우디의 A4는 세로 배치예요? A4는 전륜 그 가로 배치가 맞아요. 아, 그러니까 A4는 그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의 MQB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A4는 골프랑 똑같은 가로 배치의 전륜구동인데 네. A6, A8은 그 MLB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벤테이가 때 MLB 나왔잖아요. 그 MLB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륜 기본은 전륜 구동이고 꽈트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륜 구동이 기본인데도 새로 배치군요. 그렇죠. 엔진을 세로로 놓고 새로 구동이 되니까. 그렇죠. 세로로 놓고 기본을 사륜으로 놓는데 전륜 구동은 세로로 놓고 변속기에서 앞바퀴로 다시 이제 구동력을 보내거든요. 네, 네, 네. 뒤로 보내는 건 빼버리고 앞바퀴로 보내는 것만 설정을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아우디의 A6, A8은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세로 배치에 전륜구동이 가능한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본은 꽈트로를 베이스로 꽈트로를 염두에 두고 설정을 했는데 후륜구동을 끊어버리고 앞바퀴만 굴리는 모델도 있더라. 그래서 이 차도 앞바퀴 굴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이 세로로 있고 변속기가 있고 그거를 다시 앞으로 보내는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완전히 꽈트로 모델을 염두하고 만든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그런 모델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차는 MLB 플랫폼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벤테이가 할 때도 MLB 에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MLB 플랫폼의 개선형. 네네. 그래서 이거 신형 8세대 A6는 MLB 에보 플랫폼을 적용한 그런 모델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앞바퀴 굴림이냐 뒷바퀴 굴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휠베이스. 휠베이스도 앞바퀴 굴림 차들은 이게 앞바퀴를 최대한 앞으로 밀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쪽 오버행이 길어지고 그럼 전체적인 휠베이스가 짧아지거든요. 이 차도 지금 사이즈로 따지면 지금 그랜저랑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5시리즈나 E클래스가 다 비슷한데 휠베이스로 보면 5시리즈가 휠베이스가 제일 길거든요. 근데 얘도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더 길고 거의 후륜구동에 가까운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요. E클래스보다 얘가 조금 더 기니까 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앞바퀴 굴림 그 구조라면 이런 휠베이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MLB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앞바퀴 굴림이 기본인 잡았다. 것 같은 이상한 그런 구조지만 휠베이스는 상당히 길게 잘 뽑아냈어. 뭐 실내 공간 좀 넓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모르는 건가? 후륜 구동은 구조적으로 엔진보다 앞쪽으로 바퀴를 뽑아내서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어지는 건데 엔진이 위치하는 위치는 어쩔 수 없이 똑같으니까 실내 길이는 같은 5시리즈나 E클래스나 A6나 그랜저나 따지면 실내 공간은 거의 비슷한데 구조적으로 후륜구동 차들은 휠베이스만 더 길 수 있는 거죠. 실내 공간은 이 급에서는 실내 공간은 거의 사이즈에 비례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차도 5시리즈나 E클래스나 네. 그랜저나 실내 공간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오히려 후륜구동 차들은 실내 공간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앞바퀴는 앞으로 밀어놨지만 엔진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 뒤에 변속기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그 앞쪽 실내 공간을 앞으로 밀기가 좀 더 힘들 수도 있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앞바퀴 굴림이 실내 공간을 만드는 데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차는 어차피 좀 복합적인 거여가지고 실내 공간은 이따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사이즈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5시리즈랑 E클래스랑 또 그랜저랑 사이즈는 비슷하다. 자, 디자인 잠깐 살펴보시죠. 네. 이거 이미 뭐 도로에서 다니고 있는 크기에서 바뀐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또 디자인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송은 기자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직선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와. 뭐랄까 라인도 그렇고 네. 그런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도 그렇고 네. 다 최소화해놓은 것 같아서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것도 네.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이렇게 각이 심하게 지진 않았는데 좀 더 각을 이게 뭐가 심해요? 각을 좀 더 다듬었어요. 직선을 많이 강조를 했고 이번에요? 네, 이번 8세대는 또 완전 막 와 완전 칼날이던데 진짜 와. 더 화려해지기도 했어요 8세대 모델은. 아 싫어. 저는 이 곡선이 좀 더 곡선이 있는 게 좋아. 그릴도 엄청 크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S라인 패키지 네. 그 장식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리어 여기도, 앞쪽이 스포일러 야, 이것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좀 느낌이 좋구나. 네, 좋네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스포일러가 들어가고요. 네. 뒤쪽에는 배기구가 좀 달라져요. 그렇군요. 와, 여기가 장착이 되면. 헤드램프가 엄청 화려하다. 진짜 이게 뭐랄까 라인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데 네. 진짜 이 무늬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보통 이제 DRL을 이렇게 막 곡선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 네. 이 차는 좀 면이 실버 이게 예쁘네요. 실버에다가
그 반짝이는 라인들을 넣어가지고 네. 육상 트랙처럼 육상 트랙처럼 생겨가지고 네. 상당히 좀 화려한 느낌을 주네요. 이 LED 라인은 볼보의 그 토레망치랑 좀 닮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갈라지니까 네, 그런 느낌도 있군요. 자 옆모습도 한번 보시죠. 옆모습은 그 파사트 GT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인이. 아 라인이 그렇죠. 라인 엄청 선명하게 잘 진하게 넣어놨죠. 네. 와 깔끔하네요 진짜. 네 맞아요 깔끔합니다. 깔끔한 게 확실히 좋아, 그죠? 네. 맞아요. 우리는 깔끔한 게 더 좋아하는 것으로. 이번 신형 8세대는 보니까 라인이, 지금 여기 이 비례가 네. 이 라인 위치에 따라서 라인이 여기가 높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느낌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 라인 위치를 어떤 곳에 위치할 것인가를 되게 신경 써서 잡는 편인데, 이 8세대는 이게 거의 위에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핸들을 좀 강조한 그런 디자인으로 8세대는 바뀐 것 같아요. 좀 더 화려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앞모습하고 뒷모습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저요? 네. 저는 앞모습? 아니요, 뒷모습도 예뻐요. 네. 난 이 뒷모습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깔끔하죠? 네. 여기 지금 한 10년 보니까,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좀 약간 어둡게 처리해 놔가지고 그것도 좀 차분한 느낌이 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래도 이 리어 램프 속을 들여다보면 네. 막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또 심심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이쪽에 앞쪽은 아니고 리어 램프에 턴 시그널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죠. 다이나믹. 그래서 키면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네, 그거 아우디가 사실 제일 먼저 썼죠. 이야.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짠. 얍. 아, 되는구나. 어머. 자, 트렁크가 반듯하네요. 안쪽으로 꽤 깊네요. 네, 안쪽으로 상당히 깊고, 근데 바닥은 그렇게 많이 깊진 않네요. 네. 좀 높은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꽉 채워놨구나. 바닥은 조금 높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내는 뭐 트렁크는 엄청 깔끔하게 잘 다듬어놨습니다. 높이가 진짜 높은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바닥이 네, 스페어 그렇죠. 타이어가 있으니까. 네, 바닥이 그걸 많이 깊지 않죠. 특히나 저쪽은 좀 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짠, 다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네. 이게 그거죠. 뭐? 이 슬로건이 네. 기술로 진보하다? 뭐 그런 뜻이죠. 기술을 통한 진보. 기술을 통한 진보. 네. 편장님은 E 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 중에서 뭐가 제일 예뻐요? 저는 아우디가 제일 예뻐요. 아우디 디자인 아우디가 네. 제일 예쁘다고? 나도. 가장 심플하고. 나도. 아 정말요? 난 새로 나온 신형 말고 이거 지금 거. 지금 이 아우디가 제일 마음껏 사랑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엔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열기 쉽다. 그렇죠. 우와. 와 이렇게 열기 진짜 쉽네요. 오. 와 깔끔하네요. 지금 4기통 디젤이거든요. 네. 지금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직렬 4기통 2.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합니다. 지난번에 파사트 GT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렇죠. 190마력에 40.8. BMW 520D도 190마력에 40.8. 그리고 벤츠 E클래스 220D. 220D는 192마력인가? 마력수가 조금 더 높고 토크는 40.8. 똑같아. 짠 것 같아. 진짜. 담합했나? 그러니까요. 같은 자, 회사에서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만큼 일단 뭐 2.0 디젤에 190마력이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토크도 40.8이면 엄청나게 높죠. 지난번 파사트 GT 때도 네. 2.0 기본인데도 달리기는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죠. 이 차도 지금 그 제로백 보니까 앞바퀴 굴림은 8.2초, 꽈트로는 7.7. 아, 난 여기서 지금 사실 요 대목 조금 왜요? 의아한 게 이게 2.0에 190마력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AMG 때도 그랬고 사륜 구동이 고성능일 때는 네. 사륜 구동이 가속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을 바퀴가 다 견디지 못하는데 사륜 구동은 분산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힘을 쏟아낼 수 있어서.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190마력이면 이걸 빠르게 밀어붙이기에 그다지 아주 넉넉한 힘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륜 구동이 되면 더 무거워지니까 네.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륜구동이 2급에서는 190마력 수준에서는 오히려 가속력이 떨어진다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견해라고 봐요. 제가 볼 땐. 그래서 BMW도 X드라이브가 조금 늦거든요. 벤츠도 포매틱이 조금 늦어요. 근데 아우디는 유독 까트로가 그것도 8.2에서 7.7이면 0.5초나 차이 나잖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여서 야 이게 꽈트로의 실력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해봐요. 우리가 일상 평상시에 그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190마력급에서 이 덩치의 190마력급에서 사륜구동이 가속력이 더 낮기는 좀 쉽지를 않은데 이게 꽈트로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엔진은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뒤쪽에 변속기가 있고 네. 저기서 뒤쪽으로 보내고 다시 빼서 앞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산길을 먼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역시 내 실력이 늘었어. 와. 코너 들어가는 속도 봐봐, 이야. 왜요? 딱 적당했어요? 아니, 이제 확실히 좀 실력이 늘어가지고. 네, 여유롭게 타나요? 네. 아무래도 차 자체도 좀 여유가 있고, 뭐 아주 비싼 차도 아니고, 아주 네? 고성능 차도 아니고. 네, 딱 되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처음부터 와닿는 건 이 스티어링 감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되게 무겁지도 않은데 되게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방향을. 우와 신기하다. 꼭 무겁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군요. 그치 무겁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많이 안 무겁죠. 네. 우와 이거 봐요. 코너 들어갈 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힘은 어때요? 힘은 제게 딱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부족한 것도 하나도 모르겠고. 네. 과감하게 타네 이제. 하체 롤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롤이 없다? 네. 아직 뭐 제가 세게 코너를 네. 안 들어가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몸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가야 할 방향으로. 이 차는 그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없군요. 시프트 패들도 없어요. 네. 변속기에 스포츠 모드는 있긴 있는데 그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네. 아 여기 있구나. 버튼이 여기 버튼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여기는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다이나믹으로. 아 이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네. 어머, 응답성이 확 빨라지네요. 그리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핸들도? 승차감도. 승차감도? 핸들도 무거워졌어요. 응답성이 확 빨라지네요, 진짜. 네. 노면이랑 더 가까워진 느낌. 야, 확실히 이 정도급 차는 송원 씨가 좀 타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한 차들은 긴장이 돼서 네. 좀 더 조심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힘이나 안정감이 확보가 된 차들은 상당히 많이 좀 잘 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타실 수 있겠는데. 네. 일단 힘 자체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죠. 지난번에 파사트 GT는 이렇게 막 코너 들어갈 때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뭔가. 근데 아우디 X6는 좀 다르네요. 이게 사륜이라. 진짜 편해요 운전하기가. 차이가 나요 확실히. 네. 우리가 프륜구동, 전륜구동 이야기를 할 때 네. 이제 우리는 아저씨들이라 뭐 무슨 비유를 많이 드느냐면 리어카 이야기를 많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앞에서 끄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앞으로 가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끌고 뒤에서도 미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 굉장히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궤도에서 더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돌 수 있는 실력이 훨씬 더 좋죠.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그 방금 송원 씨도 코너에서 나름 이 속도를 조금 가속을 한 상태였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무래도 좀 더 있죠. 어쨌거나 그걸 좀 그게 느껴지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좀 더 크니까 헬멧도 더 길고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있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사륜이 주는 안정감 자체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파사트 GT보다 더 작은 차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래요? 아, 근데 승차감은 꽤 그래도 좀 단단한 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파사트 GT보다 이게 더 단단하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네. 아주 상당히 단단한 편이긴 해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진짜 부담이 덜 되네요. 어떤 부분에 부담이 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가면 이렇게 속도가 붙기 마련이니까 네. 더 불안해지거든요, 심적으로. 그렇죠. 네. 특히 코너도 많고요. 네. 근데 지금 A6는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코너를 막 빨리빨리 돌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함이 덜한 것 같아요. 네. 안정감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균형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느끼기에도. 롤도 없고 조향 감각도 빠릿빠릿하고. 자, 저도 한번 산길을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변속기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꾼 상황이고요. 힘은 뭐 190마력에 토크도 워낙 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산길을 달리기에는 딱 재밌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서 타도 충분히 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힘은 이게 190마력이 넘치는 힘이 아니어서 그냥 딱 지금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붙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속도가 올라가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끝까지 밟으면서 타는 정도에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 자, 그러면 수동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힘 자체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산길을 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 네, 그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승차감도 뭐 산길에서 타기에는 좀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 느낌. 그리고 시내 도로에서는 약간 네. 살짝 단단한 느낌이죠. 살짝 단단한데 우리 약간 이제 경쾌한 단단함 정도인데 산길에 오니까 오히려 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정도. 근데 어쨌거나 이게 아무래도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그 과트로는 그 항상 사륜을 특히나 어느 정도 비중을 앞뒤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같은 게 이제 6:4로 고정을 해놓고 거기서 앞뒤로 조금씩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코너를 돌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보통 다른 전자식 사륜 구동들은 항상 그렇진 않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보내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차가 훨씬 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그 안정적인 사륜 구동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근데 승차감이 단단하긴 하지만 운전자의 기분을 배려하는 그런 단단함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단한 게 아니어서.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승차감을 대하는 자세가 산에 오면 좀 더 단단한 거를 적당하다고 인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코너에서 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좀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산길에 와서는 와, 이 정도면 딱 좋아 이런 느낌이 들고 네. 일반 도로에서 아, 승차감이 이 정도면 딱 적당하겠어 라고 하고 산길에서 타보면 아, 좀 더 단단해지면 좋겠어 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차가 지금 뭐 일반 도로에서는 살짝 단단하게 느껴졌었는데 송은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근데 막상 산길에 와서 타면 그 단단함이 전혀 단단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네. 딱 적당한 고맙게 정도, 느껴져요. 딱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힘 자체가 만약에 이게 한 400마력대 올라가는 그런 급이면 뭐 S6나 그런 차라면 네. 이 정도 승차감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3호 TDI급에서는 특히는 이제 사륜 구동으로 안정감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네. 지금 요 정도가 산길에서 그냥 편하게 아주 재밌게 조금 과격하게 타기에 딱 적당한 수준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